네. 네. 자, 그러면 얼른 모시겠습니다. 우리 광순의 목덕방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야, 우리 대표님과 함께 했던 지난 한 5년 거의 계속 같이 했잖아요. 그죠? 이광수 대표님 저 증권사 계실 때부터. 그렇죠. 광순의 목덕방에 뭐 한 3, 40%는 우리 지분 있을까요? 네.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아, 부동산 아 저희가 사실 3주 동안 전국 투어를 했는데 아, 예. 오 관심이요. 아, 그랬어요. 야, 지금이 시장 안 좋잖아요. 네, 네.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이때가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아, 자산 시장은 네. 주식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걱정이 많으시죠. 네. 가격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 시장을 얘기할 때는 지수를 자꾸 얘기하니까 네. 약간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시는 같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잠실에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의 실거래 현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잘 보시면 2022년도에 이 아파트가 25억 3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에요. 올해 연초에 작년 말하고 16억 5천으로 떨어져요. 오, 야,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예, 7억에서 8억으로 하락되다가 다시 이게 올해 들어서 뭐 6월 7월까지 23억 3천으로 회복합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는 21억 5천만 원, 그리고 19억 3천만 원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엘스 뭐, 중에 하나, 저희 엘리트 중에 하나가 있군요, 저게. 예, 예, 그 근처입니다. 예. 근처에 있습니다. 엘리트가 뭐예요?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 송파에 가장 네. 큰 단지 세 개. 네. 네. 그러니까 엘스. 네. 엘스. 리첸시아인가? 네. 그리고 또. 있잖아. 네. 하여튼 그 앨리스, 앨리스인가? 엘리트.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대단지여서 네. 그래서 시장을 저희가 측정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가격 흐름이 이렇게 됐다. 근데 네. 여기서 딱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오를 건가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질 건가. 네네네. 이렇게 시장이 변곡점에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가격은 지금 뭐 하여튼 최근 것까지 보자면 지난 몇 달간 쭉 오르다가 다시 또 조금 내지는 조금 많이 하락하는. 네, 아,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다시 많이는 또 아니고. 주춤하는. 네, 주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뭐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3, 4년 후에 다시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사도 많고 아, 전국이 없으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건설회사들이 최근에 공급과 인허가 물량 그리고 착공 물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좀 그러니까 당장 이제 추석 지나고 네. 저희가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사실 우려가 되죠. 주택이 공급이 안 되면 가격 오를 거야. 그렇겠죠. 예, 네, 그렇죠. 안 지으면.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실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시는 그래프는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 준공 실적과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준공되는 시점이면 아파트가 공급이 증가한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감소한다는 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집값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 위축돼 있었는데 그때 준공 물량이 20만 호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집값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공급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줄어들었는데도 집값이 하락했다는 거고요. 잘 보시면 2015년부터 다시 주택 공급이 증가합니다. 준공 실적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역대 최고 물량을 기록해요. 30만 호가 훨씬 넘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이때도 집값은 반대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준공 물량이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올랐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준공 물량이 오히려 더 감소했는데 집값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준공 실적과 즉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분양 물량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하는 건데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많이 준다면 가격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공급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보시는 그래프를 한번 더 볼게요. 네. 이게 아까 잠실의 송파구의 그 아파트의 거래량인데 잘 보시면 거래와 가격의 변화인데 2021년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노란 표시 드려드리는 게 거래량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거래 느네. 네, 거래 아니죠. 줄었나? 아니죠. 거래가 줄죠. 아, 줄었구나. 예, 거래가 이렇게 줄잖아요. 예. 234건에서 157건으로 줄고 다시 69건으로 줄잖아요. 줄잖아요. 아, 근데 저거는 몇 년이고 저거는 1년이잖아요. 아니, 이거 다 1년입니다. 1년. 아, 1년으로 거래가 많기 거예요?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스펙트럼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평균 1년 거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0년도엔 157건으로 줄고 더 줄잖아요. 자, 집값이 오른 이유는 거래가 줄면서 준다는 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화 가격이 오르는데 네. 네. 거래가 감소하면서 오르는 건 공급 감소가 원인이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2020년과 21년도에 어떤 공급이 감소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물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네.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겁니다. 어, 그 혹시 네. 여기 이제 잠실 서울 쪽을 이제 보신 거잖아요. 네. 어, 서울보다 특히 이제 강남 등등 인기 있는 지역들은 요게 이제 서울 내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어,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공급 수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서울 지역은 전국의 부동산에 부동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서울 내에서 줄고 늘은다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 네. 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대기 수요라는 말에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뭐냐면 대기 수요는 있죠. 근데 네. 대기 수요가 실제로 수요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돈이 없잖아요. 아, 모두 다 강남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모두 다 살고 싶어 하는 걸 수요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효 수요 개념인데 그런 측면에서 유효 수요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어떤 집을 삽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파는 걸 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예,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왜 2020년과 21년도에 집값이 막 오를 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 시장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올랐으면 사실은 괜찮죠. 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어서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일종의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 주식으로 치면 점상을 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매물 부족으로 점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창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떤 말을 하냐면 집값은 계속 오른다.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집값이 빠질 수도 있고. 20, 30% 빠졌죠. 심지어 강남도 빠질 수가 있구나.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다 빠질 수 있구나. 이 경험을 꼭.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 이 경험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빠지냐. 이유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움직이는 거군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아, 다만 이제 공급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공급은 이제 아파트 건설사들이 새로 만드는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급 말고도 다른 공급들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주 조금만 들어가면 사실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 향후 3, 4년 후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다단계로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 갭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급 부족을 사실 우려 있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제가 제목이 틀렸는데요. 이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의 게 아니고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입니다. 아, 제목이 전혀 다른 제목이군요. 네, 네, 이거 제가 급하게 만드냐고. 혼인이랑 이혼 건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임대차 시장의 수요이기 때문이에요.
이원이 늘면은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느네. 그렇죠. 근데 이원이 줄고 있어요. 이혼이 줄어요? 예. 네. 혼인이 워낙 주니까 이혼도 주겠지. 결혼해야 이혼하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혼인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혼인이 크게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논할 때 중요하냐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세를 하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두 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실수요만 있는데 지금 전세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요. 전세를 두 채를 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러네. 한 집이 못 보셨죠? 한 집이 전세 두 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그러니까 일반 주택 시장하고 다르게 주택 가격은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붙잖아요. 네.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세 나 그럼 두 채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그렇게 인하가 감소해도 나중에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거고요. 투기적인 수요가 안 들어오네. 갭 투자가 잘 안 될 그렇죠. 과거에 잘 보시면 2010년과 2014년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워낙 미분양이 많고 건설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허가 물량을 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가 줄죠. 입주가 줄는데 이것처럼 30만이 넘는 혼인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혼인이 는 적도 있어요? 늘진 않고 이때는 줄진 않습니다. 아, 그때 그러네. 네. 평탄했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계속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때도 폭등했잖아요. 저 혼인 건수 줄 때. 언제요? 아, 2018년도 줄고 2019년도 줄고 2020년도도 많이 줄었잖아요, 혼인은. 혼인 전세 가격이요? 네? 전세 가격 폭등을 말씀하신 거죠? 집값.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전세 가격 2020년도에 오른 건 사실 임대차 3법 영향이 좀 컸고 수요보다도 그다음에 전세 대출이 증가했으니까 네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런 이제 변수를 좀 통제한다면 이런 수요만 측정한다면 지금 임대차 시장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처럼 이렇게 과연 30만 채, 25만 채 이상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데서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고 있는 거다. 어쩌면 아,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은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훅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최근에 가격이 오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현상만 보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아, 전망이 가능하니까.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 오른 거? 그러니까 한 2월부터 상승했는데 한 6개월 올랐어요. 6개월, 네, 6개월 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는 최근에 아파트가 떨어진 거하고요. 거래량 증가를 비교해 드린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갈수록 많이 떨어진 지역이고요. 동그라미는 거래량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가 보이시죠?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서울입니다. 서울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이에요.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니까 가격도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그게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서울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됐죠. 많이 네. 떨어질수록 거래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거래도 됐고 회복세가 컸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송파구를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송파구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프를 저희가. 보시면 송파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기 많이 때문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최근에 가격 회복을 이끈 이유는 뭐다? 싸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떨어졌고 살만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는 뭐냐? 실수요입니다. 실수요지. 왜냐하면 그거는 극명하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대출 때문이에요. 투자로 사면
대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갭 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못 받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실수요자면 수요도 증가하면서 대출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것도 열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 노리는 네. 것들. 뭐 50년 주담배도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집값이 떨어져서 실수요가 들어와서 대출받으면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수요가 다시 줄어듭니다. 살 사람 샀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이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미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고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준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격의 최종 결정권자는 가격을 얼마나 파는가에 달려요. 매도자죠. 그렇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일단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장에 나타난 현상이 여기서 거래가 더 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팔고 싶은 사람은 그 가격에 안 팔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더 안 되겠죠. 호가 공백이 커지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현상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내놓은 집들이요? 매도 그렇습니다. 물량을 어떻게 측정하죠? 이거는 뭐냐면 매물 나오는 거 인터넷에 쭉 매물을 합산하는 금액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역대 최대 물량이에요. 7만 5천 명. 역대 최대? 예.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최대 물량입니다. 조금 올라왔다 싶으니까 야 지금 빨리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많다는 거 그렇죠. 같네요. 저걸 그렇죠. 저걸 이제 대체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내놓는 거예요? 아파트입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아가, 예, 아파트. 근데 그건 뭐 다주택자도 있고. 다주택. 네, 다주택자도 있고. 아니면 뭐 1주택자인데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 못 파니까. 네네. 네. 근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요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물을 내놓으면서 처음부터 아 요즘 수요가 없으니까 제 집은 싸게 팔아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내 집은 층간소음 좋고 깨끗하게 썼으니까 지금 10억에 거래됐으면 11억에 내놓습니다. 걸어놓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매물은 계속 증가하죠.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당분간은. 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조금씩 가격을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시장 전망을 하고 있죠. 네. 거꾸로 누군가 버티다가 아이, 매물 안 나오니까 너 올려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 물량은 증가했고 수요자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량 사원에서 수요 이게 추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 내가 먼저 사야지 하면서 가격을 높여 사지만 그러니까 절대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네.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현상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면 서울에 국한된 현상이에요? 전국적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수도권도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도 물량이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일단 네. 1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크게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네. 현상만 보면 그리고 원인 파악을 하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일단 일부에서는 뭐 역전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집을 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없다. 뭐 역전세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역전세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지금 연결고리를 갖고 있냐면 월별로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역전세라는 건 2년 전 가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월별로 계약하지 않아요. 전세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빠졌으면 역전세라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는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가 아니고 새로운 그래프인데 이것도 다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특정 아파트의 일종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한 금액과 2년 전 가격과 비교해드린 건데요. 전세 가격을 다 마이너스예요. 거의 다.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2년 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워낙 높았죠 그때가. 예. 실제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를 또 보시면 2년 전에 워낙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도 이거보다 무조건 낮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4년으로 된 게 2년 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4년으로 된 게. 아, 네. 2021년. 네. 아, 항상 그 법제도를 바꾸면 거꾸로 가더라고. 네.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 오히려 세입자를
항상 그래. 그리고 보호 안 해주면 또 보호해줘야 되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 계속.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어렵긴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2년 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 오르더라도 네. 여러분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확실히 지금 뭐 역시 뭐 집값 따라서 올라가긴 했으나 예전 2년 전에 비하면 낮은 상태고 그럼 그게 문제가 터지는 게 왜 올 초 작년쯤에 그런 예상들 많이 했잖아요. 올해 9월 10월쯤 되면 역전세 이거 터져갖고 막 난리 날 거다 이런 이제 예상들도 사실 좀 많이 했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까지는 많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전세 문제가 생겨서 바로 시장에 타격을 주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니까. 근데 그게 저는 매물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매물이 증가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네. 팔지 않으면 실현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집을 갖고 있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가격도 변동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부동산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계속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현 이익이 생긴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이제 집을 팔지 않으면 실현 이익이 없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안 오르면. 그러면 과거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 이제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자산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실현도 없이 미실현역이나 산정 이후로 계속 막 10년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 이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집값이 그 하향 안정화되는 기간을 언제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예측하기는 힘든데 네. 일단 지금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일 거고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이제 급락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막 급락하고 이럴 가능성 없어 보여요. 근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라면 그 장기는 대충 몇 년이에요? 애널리스트는 장기를요 3년만 딱 봅니다. 네. 근데 한 뭐 2년 정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기간을 예측하기는 사실 힘든데 어쨌든 그게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봐야 되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요 그래프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집을 이게 한국의 서울의 대표적인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들의 실거주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원의 상계주공 5단지는요. 이게 과거 기준이긴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보면 12.5%가 실거주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네. 저 맞는 걸 거예요. 한 사람도 네. 30% 안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대치동 엄마는 30%예요. 70%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내놓으면서 집값의 변동성이 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험하셨다. 이 경험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네. 집값이 이렇게 빠지는지 사실 예측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급하게 사지 마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오른다고 다시 마음이 되게 급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 아니 근데 애널리스트를 그만두고 복덕방을 차렸는데 안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시나? 아니 복덕방이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차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복덕방을 돈 벌려고 차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돈은 그래. 뭐 다른 걸로 보셔도 되고 네. 3%에서 도와주시겠죠. 저희가요? 네, 저희가 3%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샴푸 잘 받았습니다. 아 샴푸 받으셨어요? 네, 아 샴푸로 네. 정프로 샴푸 시원하죠? 네. 아, 네. 제 것 통성해졌구만. 아니 이거 아침에 통성해졌어. 내 거 네, 우리 샴푸 네. 세트 있습니다. 네, 이거 주문하시면 여러분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자 오늘 아침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전망 좀 나눠봤고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네. 종종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